선거라는 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여러분들이 요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자영업자들, 민주당의 행보는 어때요? 매일 여러분들 정치 뉴스에 보면 민주당은 계속 자영업자들의 손실 갖고 기재부랑 티각티각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재부가 마치 자기네들의 곳간의 주인같이 열쇠를 갖고 있다. 기재부가 절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맞서고 있어요. 정부 관료들이. 근데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방역 방침을 따랐을 뿐인데 가게가 망하면 나라 빚이 많아지는 우려보다 대한민국 가게가 망하는 게 더 심각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손실 보상에 대한 다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어요. 응? 그랬더니 홍남기가 말하느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그쵸?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를 재심임을 했죠. 처음엔 되게 불만이 있었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최근에 완벽히 이해를 했을 때, 아,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도 왜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를 재심이라고 왜 끌고 가지?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무섭다고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왜 홍남기를 자르지 않냐? 제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운 분이냐? 홍남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방향에 반기를 든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 잘라버릴 경우에 누가 봐도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고 전혀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정책 방향과 틀리면 다 날린다는 뉘앙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무섭다고 생각한 게 홍남기가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경제계나 다른 중도 보수들이 볼 때는 홍남기는 굉장히 자기네 관료주의적 편향적인 사람이라는 건 그들이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근데 홍남기가 문재인 대통령 즉 정부와 민주당과 기재부가 대척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무서운 게 있냐면 아무리 홍남기가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무리 홍남기가 곳간에 열쇠를 쥐고 있다 그래도 안 연다고 지금 계속 버텨도요. 대통령이 진짜로 홍남기를 잡아둔 건 딴 게 아니야. 민주당이 힘을 믿은 거예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꿈보다 해몽이 아니라 대통령이 홍남기를 어떻게 보면 방패막이로 보수적인 경제부총리를 앉혀놓은 것은 민주당이 힘을 믿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입법으로 통과시키고 민주당에서 발의시키면요. 기재부는 그냥 공무원일 뿐이에요. 기재부 홍남기가 그냥 겉으로는 반대만 하지만 민주당 180석에서 만들어낸 법안들을 홍남기가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홍남기가 국가의 재정은 나라 빚을 우려한다.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나라의 빚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지만 정치권에서 이미 합의돼갖고 입법이 돼갖고 내려오는 거는요. 홍남기가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홍남기가 어떻게 막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반대하는 척은 하지만 민주당에서 180석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면 홍남기가 그걸 어떻게 막아? 민주당에서 이번에 만약에 자영업 손실 보장 보상법을 통과 긴급하게 통과시켜갖고 1인당 얼마씩 주기로 해 법이 통과됐는데 홍남기가 아 그래도 아 그 뭐 저는 못 줘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홍남기가 그거를 불만은 표현을 해도 그럼 어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빚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우려를 하고 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왜? 민주당은 인기를 먹어야 되는 존재고 지금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 투표가 필요 없는 사람이죠. 이해가 가요? 제가 이해하는데 오래 걸린 게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나올 일이 없어. 그리고 홍남기도 선거에 나올 일이 없어. 그건 뭐야?
요걸 먹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랑 홍남기가 정부, 대한민국이 굉장히 보수 성향의 어떤 그 국가 부채, 왜? IMF를 겪어본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IMF를 겪어본 국민들이라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재부에서는 그 나라빚이 우려된다라고 하면서, 왜? 홍남기가 나라빚이 우려된다 그러는 것은 누구죠?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예요. 그렇죠?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예요. 홍남기가 반대를 해도 민주당이 약자와 서민, 실질적으로 자영업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민주당이 나서서 정부가 반대를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민주당에게 박수가 가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민주당 잘했다가 나오지 홍남기는 지금 계속 욕먹고 있고 민주당이 잘했다는 욕수 지금 박수를 맞잖아. 그럼 어때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 가요? 홍남기가 밉고 저러면 안 되지만 홍남기가 무슨 힘을 갖고 있어? 민주당 180석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버리면 홍남기는 에이씨 그러면서 문 여는 거야. 욕은 홍남기가 먹고 민주당은 저런 반대하는 사람들 홍남기를 까면서 민주당은 밀어붙여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그럼 민주당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애초부터 우리 마음에 드는, 물론 그렇다고 하고 홍남기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드는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자영업자들 손실 보상을, 그거는 정치권에서 할 얘기라는 거야. 내 말은 이해가 가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홍남기가 경제, 다른 경제부총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만약에 다른 분이 A라는 사람이 경제부총리로 바뀌었어. 근데 이 사람이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하겠다, 전국민에게 자영업 손실보상을 하겠다, 그럼 이 사람이 인기가 생기잖아.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야. 굳이 이 사람은 인기가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관료란 말이야. 관료 경제부총리는, 이 사람이 만약에 경제부총리 입에서 국가를 열겠습니다, 재정 끄떡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봐야 민주당은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경제부총리는 자기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 신경 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부채 신경 쓰고 있고, 그러나 민주당은 입법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자영업을 손실 보상해라, 은행 이자 일시적으로 중지시켜라, 정부 관료들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여갖고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보상이 가고 전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은행의 이자가 중지되면 민주당이 박수 받는 거야.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돋보이는 거지. 안 그래요? 홍남기는 행정관료일 뿐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인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지율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야 문재인 대통령이 왜 관료조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나? 왜 홍남기를 안 자르지? 왜 제시님을 하지? 생각을 했더니 민주당이 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홍남기가 아무리 반대해도 180석의 위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구도가 되게 멋지잖아. 홍남기는 계속 반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한테 뭐라 그랬어? 정세균 총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라고 하니까 졸라 멋있잖아. 민주당원들 졸라 멋있잖아. 이 홍남기가 절대 더 이상 국가부채 올라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야 하면서 국무총리가 까버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자영업 보상해야 된다, 가게가 죽으면 국가도 미래도 없다, 민주당이 기재부를 공격을 하잖아. 그 왜 그래? 민주당만, 민주당 이름으로 얼마든지 생색내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 민주당은 그냥 맘만 먹으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통과시키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그냥 통과돼요. 그쵸? 통과되잖아요.
남잖아, 의석이! 150석도 넘잖아! 응?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홍남기가 뭐라고 하니까, 정세균이가 기재부의 나라냐! 민주당 의원들이, 응? 지금, 응? 민주당 의원들 발언 들어보면 어때? 자영업자들은 엄청 생각하고, 현재 지금 우리 서민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내, 어? 돌려야 된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응? 돈, 전 국민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응? 거기에다가, 민주당이 이익공유제, 이거 네이밍에 실패지만, 어? 은행에 이자율을, 어? 중지시켜라. 유예시켜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돼요. 내가 처음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 문재인 대통령 왜 홍남기를, 어? 저렇게 자꾸 또 재신임이라고 그러지? 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순간적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응? 가만 생각해보니까, 홍남기가 만약에 180도 바뀐다고 생각해봐. 갑자기 기재부 장관이 나갔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100% 보상하겠습니다. 와, 홍남기. 와, 문재인.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가 있나? 굳이 지금 이 경제적 위기 뒤에 대통령은 질병 관리만 충실을 해도 박수를 받는 거고, 나머지 공은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좋은 거죠. 그쵸?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에 나올 일이 없잖아. 사실상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럼 민주당이 싸워야 될 거거든요. 어?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치밀한가. 이번 선거도 결국은 문재인이 해내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4월 7일 재보선도 결국은 방역의 성공, 재난지원금의 적절한 시기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원, 거기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그쵸? 결국은 이게, 전 이번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내는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뜻을 잠시 의심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홍남기를 왜 자꾸 저렇게 응? 하지? 욕은 누가 먹어? 홍남기가 다 먹고 박수는 누가 받아? 민주당이 다 받잖아. 그렇잖아. 욕은 홍남기가 혼자 다 처먹고 박수는 민주당이 다 받잖아.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어?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면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뭐래? 문재인 하면 민주당 대통령이잖아. 어? 어떻게 보면 홍남기 많이 억울할 수도 있죠. 안 됩니다. 이게 국간이 망하면 이게 무슨 안 됩니다. 라고 하다가 이게 기재부의 나라야! 저 국민 가게가 망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살리는 게 먼저지! 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 졸라 멋있잖아. 응? 졸라 멋있잖아. 저 홍남기 저 새끼 뭐지? 저 새끼는 잘 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걸 모르잖아. 응?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고 이자 일시 중지시키고 응? 임대료 인하하고 임대료도 그 사유재산이 임차인의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임대인의 사유 그 재산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방역정책에 의해서 영업을 못한 것도 이 손실도 보상해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 하여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무서운 통찰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서울시장도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왜 그러냐. 겉에서 봐요. 처음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쟤네들이 치고 나갔죠.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쟤네들은 그냥 선거야. 그쵸?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하면 지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 그냥 선거 올인. 근데 우리 민주당 사람, 민주당은 어때요? 민생 챙기고 재난지원금 어떻게 돼가는지 살펴보고 있고 이자를 깎느니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 동학개미들에 의해서 3000포인트 넘어가니까 공매도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시키겠다. 여기저기서 박수 받는 거야. 여기저기서 박수 받는 거야.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공매도 때문에 개미들이 지금 이 시세,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떨어질까봐 가장 불안해하니까 공매도 금지법을 연장시키겠다라고 하면 주식하는 사람들이 아 민주당 잘한다 잘한다 하지. 그리고 다 자영업자들 진짜 여기저기서 망해가고 진짜 너무너무 힘든데 민주당이 손실보상 이거 입법화 시켜갖고 법안이 벌써 많이 발의가 됐어요. 야 그럼 많은 사람들 진짜 자영업하다가 힘든 사람들은 저 법이 언제 통과되나 라고 쳐다보고 있잖아. 그쵸? 응? 그 다음에 부산의 가덕도는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왜 제가 부산의 가덕도 문제가 굉장히 선거판에서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히 공항이 아니야. 생각해봐요. 공항은 뭐야? 일자리 플러스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이끌림님 그렇게 함부로 한 명 단순히 나를 개장시라 그랬다고 바로 삭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만 할 사람 없어요. 그냥 벙어리 주세요. 죄송한데 뭐 저 개장수라고 부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한방에 그렇게 다 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벙어리만 주세요. 매니저님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덕도는 단순한 그쵸? 가덕도는 단순한 공항이 아니에요. 공항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 주변에 엄청난 인프라가 생겨서 그쵸? 엄청난 인프라가 생겨서 부산 시민들은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공항이 밀양에 생기냐, 가덕도에 생기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공항이 들어선다는 건 엄청난 인프라가 생기고,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생기고, 주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국민의 힘을 찍던 애들도, 국민의 잣, 얘네들을 찍던 애들도 그 공항 기대감에 와 공항이 생기면 얻을 수 있는 그 부산시에 사는 토건족들 그쵸? 건설사들 이런 애들이 다 그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단순한 공항이 아니다. 국제공항이다. 국제공항은 뭐야? 부산은 한국의 도시고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진짜로 부산에 가덕 국제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선거판을 왜 그렇다 그래갖고 민주당을 밀어야지 공항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지. 현재 집권 여당은 민주당인데 저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찍었다가 혹시나 가덕도에 신공항이 안 생기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들을 보면 민주당이 여러분들 질 수 없어요. 이겨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주 진영이 여러분들 우리만 얼마나 센지를 몰라요. 저 친일 독재 부역자들의 75년간의 그 카르텔과 권력 속에서도 우리는 세 번이나 정권을 되찾았고 그쵸? 끊임없이 민주 진영은 진보하고 발전해 나가지만 쟤네들은 점점점 퇴보하잖아요. 제일 여러분들 경기, 이걸 만약에 스포츠 경기라고 하면요. 무서운 추세로 따라가는 이만큼 기울어졌던 대한민국을 점점점점점 수평으로 만드는 이 속도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 집권 말기에 지지율이 5%였어요. 6%.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지지율이 몇 프로였는 줄 아세요? 박근혜 5%. 저축은행 의자도 아니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지지율이 5%였어요. 5%.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에 지지율이 43%면 대통령이 41.1%로 당선됐을 때보다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율을 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근혜 5%였어. 무슨 이자도 아니고, 어? 무슨 신용대출 이자도 아니고, 박근혜 5%였어. 응? 문재인 대통령 43%는 언론이 얘기하지 않잖아. 지네가 생각해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다이아몬드 지지율이거든. 깜짝 놀라잖아. 야, 이렇게 흔들고, 이렇게 까고, 이렇게 십자포화를 가하고, 이렇게 융단 폭격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 오히려 여러분들 집권 5년차, 여태까지 보면요. 집권 5년차에 레임덕이 왜 오냐. 점점점 지지율이 빠지면서 민주당 안에서 수박들이 난리치고 그런 게 여태까지가 우리가 정치를 보는 눈이었잖아. 제가 왜 여러분들 2017년 재방송 기억나세요? 2017년 재방송 기억나시는 분. 뭐라 그랬냐. 대통령 딱 취임하는 날 진짜 다짐했어요.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들겠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대통령 취임식 날 밤에 방송에서 문재인은 민족의 운명을 걸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고 레임덕 없는 대통령 만든다 그랬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레임덕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에서의 내분이에요. 레임덕은요, 외부의 공격은 분명히 들어와요. 지금 검찰, 언론, 뭐 적폐,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의 공격은 집권 1년차부터 들어왔죠. 근데 왜 급격하게 레임덕이 되냐? 민주당 내부의 반란이 레임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집권 5년차에 들어왔지만 단 한 번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없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이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낮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란이나 조금이나마 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응?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30%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면 여기저기서 문재인의 대통령 지지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왜 노무현 대통령 국정 하반기에 여기저기서 열린민주당을 탈당하고 왜 이 지랄을 했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경제 말아먹었다고 하는 새끼들의 조중동의 프레임이 먹히면서 열린 우리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열린 우리당에서 탈당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열린 우리당이 붕괴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대통령이 됐던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응?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면요,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레임덕이 뭐예요? 레임덕이 뭐지?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 올해가 시작됐지만요, 박시영 대표가 말을 참 잘하더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코로나는 같이 갑니다. 그쵸? 다스베이더에서 보셨죠?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코로나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국가적 생명이 달린 질병 문제는 대통령에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국가적 전쟁 상황에 준하는 이런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대통령에게 끝까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백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레임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레임덕, 과거 레임덕은 어땠냐면요. 현재의 권력이 사실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래 권력이 이미 너무너무 출중한 미래 권력이 나올 경우에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땠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민주당에서는 후보조차도 없었고 정동영이라는 나가봤자 지는 후보밖에 없었고 저쪽은 이명박이나 박근혜 누가 나와도 이기는 판세였어요. 그렇죠? 지금 가만 생각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말기에 어땠어요? 이미 미래 권력이 저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 후보는 정동영 나와봤자 안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저쪽은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사실상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경선이
대선에 버금가는 흥행이었고, 그러니까 어때요? 관료들이 대통령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 당시에 대통령 말기 때 이미 1년이라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금융위, 기재위, 무슨 산자위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미래 권력에게 줄 쓴다고 대통령의 말이 밑에까지 하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절대 우리 방송에서는 지금은 문재인의 시간이다. 미래 권력을 논하는 순간 지지층이 분란되고 누구는 이낙연이니 누구는 이재명이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촛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또 싸움박질하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힘이 빠지게 되니까 절대 촛불 사령부인 시사타파 방송 안에서는 절대로 차기를 논하지 말라 지금. 지금은 문재인의 시간이다. 어? 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 그래서 걱정을 마셔라. 적어도 대통령을 진정으로 지킨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까지 집중을 하면 된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얘기를 해줄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끝까지 유지돼야만 미래 권력을 대통령이 만든다. 이해가 가세요? 레임덕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가야만 눈치 보는 미래 권력이 생기는 것이다. 대통령이 힘이 빠지면 미래 권력이 현 집권 세력을 비판을 하고 각을 세우게 되지만 대통령이 끝까지 힘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 권력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대한민국 어땠어요? 집권 말기에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이 힘 빠지면 현 정부와 각을 세워가면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미래 권력도 문재인이 어딜 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미래의 유력한 대권 후보들도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하고 끝까지 미래 권력이 옆에 있어야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국정을 성공적인 5년을 마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관료 조직 때려잡는 법 알려드릴게. 간단해. 대한민국 관료 조직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어? 정권이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 복수당할까봐. 많이 들어봤죠? 대한민국 70년 동안 이 썩어빠진 관료 조직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권력을 잡으면 복수가 두려워갖고 저쪽에게 권력이 다시 넘어갔을 때 보복을 당할까봐 민주주의에서는 원리 원칙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태까지 말 잘 들던 늘공들이 민주진영이 권력만 잡으면 원리 원칙대로 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말 잘 듣고 제대로 국민을 위한 관료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다시는 저들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면 돼요. 그쵸?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더 이상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리는 없다라는 강력한 지지자들의 힘과 민주당의 강력한 힘과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주면 관료조직들은 아 이제는 쟤네들한테 권력 넘어가는 일이 없으니까 아 끝까지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절대 비판하지 말아라.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을 끌고 가야지. 민주당이 싫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판하면 민주당을 버릴 것이냐? 민주당 버리면 어디를 지지할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안 그래요? 민주당이 싫다 그래갖고 민주당을 비판해갖고 민주당 망하라 망하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대안이 없다. 응?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제발 우리끼리 싸움도 우리끼리 하는 싸움도 국민의 힘이 없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어? 왜 저런 토착 외국들이 눈앞에서 설치고 김어준 죽이려고 그러고 뉴스공장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민주진영이라는 탈을 쓴 새끼들이 김어준을 공격하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냐.
중심을 잡자.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민주시민들의 염원은 목표가 똑같다. 목표가 똑같은데 이 갈라치기, 이 뿌락치 같은 새끼들이 나타나갖고 민주진영을 공격하고 허구한 날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 인간들은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지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민주당이 하는 일이 100% 마음에 들까? 안 드는 거 많지. 안 드는 거 많지. 그렇다라고 민주당 까갖고 왜 그러나 왜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우리가 왜 참어?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하나 민주당 다 깠다간 지금 쟤네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그쵸?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국민의힘을 더 비판을 해야지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고 민주당 까갖고 쟤네들 좋은 일 시킬 일 있어요? 공공의 적이 눈앞에 있는데, 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면 뭐가 진실이고 뭐가 나쁜 놈들인지 눈에 보인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말할게요.